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생긴 특허 수가 크게 늘었지만 질적 수준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정부 R&D 사업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 출원은 13만 3천여 건으로 해마다 7% 이상 늘었고 특허 등록도 7만 2천여 건으로 10%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이 중 우수특허 비율은 27%로 외국인이 국내에 등록한 우수특허 비율인 43%보다 크게 낮아 질적 수준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미국에 등록된 특허의 경우도 우리 R&D 특허의 우수특허 비율이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.